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의원 두 분 전화로 연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두 분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주제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당 의원에 대한 성추행으로 김종철 대표가 정의당 대표직에서 직위 해제됐습니다. 창당 9년 만에 존폐 위기에까지 몰렸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두 분은 먼저 이 사건 어떻게 보셨을지요? 박 의원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제도권 정당 가운데서 대표적 그 진보 정당으로 표현하고 계속 해온 것이 우리 정의당인데 예. 평소 정의당이 성평등 이슈에 대해서는 강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충격이다. 특히 예. 당대표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예. 그래서 평소 주장하는 인권과 진보 관련해서 이중성을 보여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뭐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큰 집 작은 집 같은 사이인데 예. 안희정 충남지사라 전 지사라든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든지 박은순 전 서울시장이라든지 큰 집에서 하니까 작은 집도 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참 씁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민주당 큰 집보다는 낫다. 그 피해자로서 큰 집은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 호소인이라고 인정하는데 피해자로 뭐 인정을 하고 또 직위 해제도 하고 하는 걸 보니까 큰 집보다는 나은 거 아닌가 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의원님. 예. 어떤 평가를 하기 앞서서 저 역시도 충격적입니다. 우리 장혜영 의원이 정작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중에 주목이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가해 사실 자체에서 본인은 인간적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정의당의 조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부분에 공감을 하면서 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심지어 정치권의 공당의 대표이기도 하고 피해자가 국회의원이기도 한 이 사건은 정말 가해자 피해자 이름을 제외하고 나면 우리 사회에서 언제든 반복되고 맞닥뜨리는 현실이거든요. 다시금 우리 제도권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을 공론화시키고 또 제도적으로 안착시키고 다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예민하고 정말 민감하게 노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함께 자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각 당에서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충격적이라는 얘기는 다 공통된 이야기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죠. 오늘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시작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재산 신고 누락도 야당에서 제기했고요.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뭐 경제사범으로 구속된 사람하고 친분이 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제기했는데 박 의원님 그 여러 가지 의혹들 소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전혀 소명이 안 됐죠. 예. 저희들이 그 박범계 뭐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분은 저도 뭐 같은 그 소위원회에서 같이 이걸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인격이라든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박근혜 그 장관이 들어올 때는 저희들은 뭐 추미애 시즌 2다 이렇게 정도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예. 지금 보니까 훨씬 더 심하다. 예. 정의와 공정, 평등 이런 관련해서 법조계를 지휘할 만한 그런 자질과 자격이 못 된다. 정말 부끄럽다. 정말 정의로 포장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선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예. 우선 첫 번째는 재산 신고 고의 축소 의혹입니다. 예. 충북 영동에 임야 2만 뭐 1,200 제곱미터 정도를 뭐 고의로 신고도 안 했고요. 대전 유성구에 뭐 한 30몇 평, 105 제곱미터의 아파트도 마찬가지. 배우자 명의의 뭐 경주 콘도도 마찬가지. 경남 밀양의 토지 건물도 마찬가지.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은 고의로 완전히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실수로 한 것이 아니다. 4건, 5건씩 논다는 것은 예.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무부의 명경입니다. 명경 관련 본인이 첫
그 설립할 때 관여됐고 또 본인이 국회의원 되고 나와서 자기 동생을 그 사무장으로 뒀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관계가 있다. 뭐 제가 보기로는 자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 명경 관련해서 보면은 2012년, 14년에는 매출 한 1,000만 원 정도 신고했는데 예. 2019년에는 32억 정도 8천만 원 신고했습니다. 무려 328배나 해서 이것은 정말 이해충돌이다. 저 어떤 공익 사익도 구별 못하는 이런 분이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예. 한 가지만 더 하고 예. 끝내겠습니다. 예. 2018년 지방선거에서 그 척건드린 비서관 또 시의원이 어느 다른 사람한테 1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사항, 요구한 사람들은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요구당한 사람 어떤 변호사께서 직접 본인한테 네 차례 보고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묵살했다. 박근혜 법무부 장관 후보가 묵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런 분이 법무부 장관감이 되는지 그 외에도 뭐 사법 고시생 폭행 의혹이라든지 위장전입 관계라든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폭행 혐의로 기소된 분이 법무부 장관 이런 예. 관계라든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야당에서는 도덕성 결여를 주장하고 계시는데 특히 재산 누락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그 새누리당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 때 굉장히 좀 집요하게 이거를 캐물었기 때문에 내려놓은 분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의원님 그런데 그 또 현역 불패 신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우리가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지금 26, 27번째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막 그냥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야당이라든지 이런 관계 없이 또 그대로 할 것이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문 불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대통령의 그런 생각이나 의지 정말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청렴 도덕성과 어떤 정의 이런 게 좀 된 사람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의혹에도 불구하고 적임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누구보다 가까이서 박범계 의원님이던 당시부터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가장 목전에 큰 현안 과제이고 역사적으로 반드시 지금 국면에서는 의무감을 가지고 해내야 될 검찰개혁 등에 있어서 의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또 여러 정치적 현안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전제하고 또 실력으로서 보여준 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여당에서 여러 가지 지점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공천 헌금만 하더라도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긴급 문자 때문에 잠시 전화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예, 네. 그 공천 헌금 문제만 하더라도 불기소 결정문 이미 받고 또 재정 신청을 거기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기각되고 대법원에 재항고 기각까지 됐습니다. 예. 그냥 변주 굴리는 방식으로 이슈를 다시 한번 소모전으로 가져가시는 것밖에 되지 않고요. 특히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얘기는 우리 국민의힘 측에서 민망하지 않으십니까? 국회를 정말 무소불위에 예, 죄송합니다. 또 한 번 예, 긴급 문자가 예. 들어왔었습니다. 국회를 무소불위의 공간으로 만든 당사자로서 그 상황을 초래하고 고소를 남발한 끝에 다수의 지금 현 여당 의원님들도 이제 그 수사선상에 올랐고 또 기소로 된 분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또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 삼는다는 것도 참으로 민망한 예.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재산신고와 관련된 부분도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됐을 때 오늘 마땅히 뭐 그 부분 살펴봐야 되는 예. 날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해명을 했고 하나하나 살펴봤을 때 이것이 고의적인 누락이냐 그리고 또 은밀하게 감추기 위한 행위인가 아니면 정말 불찰인가 를 따져보는 시간이었고요. 충분히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 해소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런 방식의 공방들 유사한 주제들을 등가하게 나열하면서 또 이렇다라는 식으로 몰아가곤 있는데요. 그 아까 의원 불패론이란 얘기를 하셨는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의원님들 중에
소위 예민한 이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지양하거나 그 문제에 총대를 매지 않았던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불패시나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게 당연히 예측이 되는데요. 흔히 박범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뿜범계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검찰개혁 이슈, 특히 사법개혁 이슈에 굉장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목소리를 계속 내오셨던 분입니다. 이런 분들 지명되자마자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청문회가 녹록치 않다. 왜? 사법개혁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어떻게 피력해왔는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여부와 그건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추미애 장관 이상으로 검찰개혁 의지만큼은 강하게 역량으로 또 활동으로 피력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저항의 어떤 목소리 앞에서 좀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겠다라는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고요. 그 반면에 그런 기대감을 모으는 적합 인사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 중에 검찰개혁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 그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박범계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은 어떤 관계가 될 것인가, 또 두 사람이 사법연수원 동기기도 하고 사석에서는 형동생한다 이야기도 있고 또 검찰 인사는 총장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또 지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검찰 총장 같은 경우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익숙했던 풍경이 우리 대통령께서도 기자회견 당시에 기자간담회 당시에 언급하셨지만 검찰 출신들로 이루어져서 그런 협의조차도 불필요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상명하달 방식으로 검찰의 이해관계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오고 집행이 되었던 그런 구체제 시스템이 익숙했기 때문에 그런 협의의 과정 또는 검찰 개혁을 위한 그 협의의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 이런 것들을 새롭게 맞닥뜨리면서 불편해하시는 게 있었거든요. 박범계 후보자님은 어찌되건 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 검찰의 설득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신 거지 검경 수사권 조정 향후에 이런 검찰개혁의 몇 가지 과제들에 있어서 후퇴를 하거나 다른 목소리를 내신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박성중 의원님. 네네. 예. 오늘 청문회에서 또 하나 쟁점이 됐던 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해서인데요. 불법 출국금지 논란 바로 이 부분인데. 네네. 뭐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이 논란이 있었고 이거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요. 두 번째는 박 후보자가 김학의 사건은 공수처 이첩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 경우에다 이 두 가지 질문 한 걸음 좀 답해 주세요. 네네. 전반적으로 뭐 윤석열 총장의 관계 설정 플러스해서 방금까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초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업 연선 동기고 형과 동생하던 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추미애 전 장관의 갈등 방식도 직접 눈으로 지켜봤으니까 하반은 초기의 신용은 보일 것이다. 그래서 총장 인사도 듣겠다. 또 윤석열 총장을 건드려서 괜히 지지도 올려줄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하반의 어떤 신용은 보일 것 같고요. 저는 시간이 갈수록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범계 의원, 뭐, 저도 같이 뭐, TV에 출연해서 봤지, 그것도 했고, 또 같은 상임위원회 있어 봤지만은, 이분이 혼자서 판단할 그런 사람, 그 분은 아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여러 가지 입김, 또 여권의 여러 가지 행동 대장이다. 그래서 여권에 불리한 수단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김학의 얘기해 주세요. 예. 다만, 윤석열 총장은, 임기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국민만 보호하는 검찰로 해가겠다 하니까 두 분의 어떤 갈등이 노출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김학의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김학의 건도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한테 맡겨서 전반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하면 되죠. 그런데 조금 놓으니까 이것을 공수처로 이첩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부인 사건 것도 공수처로 이첩하겠다는 겁니다. 원전 수사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 가행 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이런 수사의 어떤 원칙 또 방향하고 벌써 그 박근혜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게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갈수록 갈등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수처로 이걸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이재정 의원님. 네. 국회에서 이미 공수처법
통과시켰고요. 발효돼서 지금 공수처장 임명까지 된 상황에서 예. 어떤 판단을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 자체가 조금 뭐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예. 분명히 공수처 수사 대상이고 법에 따른 판단에 후보자의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지 후보자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는 법에 따른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판단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연히 공수처 검사가 수사 대상이라면 공수처 이첩해야겠고요. 특히 또 윤석열 총장 관련 가족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도 명백히 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고 봅니다. 출범시킨 법에 의해서 정치적이 보장된 하에서 권력기관에 또한 죽인 검찰에 대한 수사 공수처가 해야죠. 뿐만 아니라 지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사건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 핫 이슈에서 허필 그렇게 검찰이 면죄부를 줬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문제 허필 왜 이 사건이냐라는 이야기도 드높습니다. 그렇게 비호해야 될 또 다른 가 있는 것인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절차적인 부분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과는 별개로 전 국민적 공분이 넘고 검찰의 정말 제식구 감싸기에 전형적인 사건의 하나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정치권 그리고 검찰의 감싸기가 정말 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씁쓸한 예.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 제가 한마디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 예예. 예. 지금 광고를 광고를 들어야 돼요, 의원님. 예. 광고를 드려야 되니까 잠깐만요. 네네네. 광고 듣고 와서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예. 자,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 테니까 두 분 좀 기다려 주세요. 네. 이동현 뉴스 정면에서 2부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토론 이어질 텐데요. 1부 마지막에 공수처 관련 이야기 하다가 광고를 들었는데 먼저 박성정 의원 반론 듣고 그리고 이재정 의원 재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네네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이재정 의원이 상당히 달변이고 하니까 둘뭉실을 넘어가고 그 박근계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 그것도 넘어가는 것은 참았는데 이번에 김학의 사건 관련 또 원전 수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학의 사건 관련해서 이 출국 금지가 어떻게 정상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정권에 관련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원전 수사 관련해서도 산업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산업비서관 관련해서 그게 드러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현 정권 관련 수사 또 현 정권의 불리한 수사는 전부 공수처로 이첩하고 이런 것이 정치적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검찰에 맡겨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좀 문제가 더 있어도 정말 공정한 수사에 문제가 있다는 사안만 이 공수처로 이첩해야지 지금 같은 우리가 가장 야당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여권에 불리하거나 청와대에 불리하거나 그 관련되는 수사만 오면 전부 그냥 공수처로 이첩 모든 그 고급 공무원 판검사에 관련되고 경찰에 관련되고 청와대 주변 관련되는 인사 전부 다 넘겨버리니까 이것이 저희들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예, 이재정 의원님. 차원에서 정말 공수처 이거 함부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발론 해주세요. 네, 국회에서 통과시킨 공수처 관련 법의 수사 대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기준을 전제로 판단하는 거고요. 특히 김학의 전 차관 우리 국민의힘이 출신의 대통령의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전 국민이 알아보는 사진을 못 알아본 검찰, 국민적 공분이 드높았던 그 실체적 진실을 함의하고 있는 사건 아닙니까? 검찰이 스스로의 범죄에 있어서는 관대하고 그것을 덮기 급급했는데 지금의 양상 역시도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물론 그 내용도 하나하나 검토해야 할 바지만 그것이 비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김학의 전 차관이자 다시 이야기하면은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 국민들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니까요. 의원님, 그 주제를 좀 바꾸시죠. 이거 네, 계속 이해하겠습니다. 예, 평행선인 것 같아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다음 우리가 이야기할 게 이제 코로나19 지원책을 둘러싼 또 정치권 공방일 텐데요.
자, 정부 그리고 정치권의 공방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상생연대 3법이라고 하죠. 2월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 것 같은데 여당에서는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재정 의원님이 그 여당 입장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해 주시고 야당 입장 들어보죠. 예, 뭐 여당에서 전체적으로 뭐 의총을 통해서 결정이 된 한 방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확인된 공감대는 현재 여러 의원님들이 법안을 제출돼서 나와 있는 손실보상이라든지 협력이익 공유라든지 사회적 연대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은 돼 있었던 거죠. 예.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많은 국민들이 어려운 가운데 특히 중간층이 사라지는 방식의 K자형 행태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양상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법률 내에서 또는 사회적인 어떤 자발적인 어떤 인식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에 대한 총체적 고민을 여당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근데 이 세 가지 법안이 다 어떻게 그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법안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뭐 정책의총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 논의가 되고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뭐 이 법률안 하나하나를 두고 이거는 통과를 시키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하자라는 뭐 그 구체적인 고민들이 드러난 상황은 아니지만 예. 어느 법안 할 것 없이 또는 법률을 통한 것이든 또 다른 정책의 보완을 통해서든 간에 시급하게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점 정도까지는 공감됐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안 통과에 대한 뭐 우선순위라든지 어느 법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됐던 건 아니고요. 그 방향성 그리고 또 필요성에 대한 각 의원들의 공감대를 정책위총에서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야당에서는 결국은 4월 보궐 앞두고 지금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선거용 아니냐, 선거용으로 금품 살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하시던데요. 예, 야당 계속 늘 그런 주장하셨고 지난 총선 앞두고도 모든 정책, 국민께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은 다 선거와 관련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이제 표와 관련이 돼서 표를 의식해서 하는 정책이다라고 밀어붙이시고 계신데요. 그렇게 국민이 정말 얕은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다.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하실 때는 그 정책이 정말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여부를 따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렇게 단발적인 표선택권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그렇게 국민께 울림이 있는 정책이라면 함께 하시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 네네. 그 우리 이재정 의원 뭐 야당이 늘 주장하던 이야기다. 뭐 선거용이다 이런 말을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도 이 3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뭐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원래 그 손실보상법도 여당은 이번에 1월 20일 엊그제 개우 나왔지만 코로나 손실보상법이라고 작년에 우리는 작년 4월 달에 이미 그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이 100조 원 예산 확보를 예. 해가지고 하자. 예. 그리고 작년 말에 송석준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이 안을 다 제안했던 겁니다. 예. 우리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선거가 필요하니까 자기들이 한꺼번에 무슨 당대표를 비롯해서 왕창 내놓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제 선거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손실보상법만 해도 100조 원이 넘게 들어가는 앞으로 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걸 안고 있습니다. 예. 여야가 충분히 공감대 합의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해도 늦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하지 않고 지금부터 그 정상적인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도 늦지 않은데 선거 앞두고 하나의 어떤 이런 형태로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상적인 절차에 큰 문제 없이 그러나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550조 정도 됐는데 지금은 1000조 가까이 돼서 더블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또 100조가 들어가면 이 돈은 우리 세금 아니면 우리 후세대 세금이 갚아야 되니까 정말 필요한 데만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성정 의원님. 너무 이렇게 말로만 예. 가지고
또 선거용으로 말로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려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변함이 예. 없습니다. 의원님. 네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작년 4월에도 100조 얘기했고 오늘 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피해 지원 100조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거기에는 지난 4월 달에 했던 거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의원님 포함해서 다른 의원님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까? 우리 내부에는 뭐 100% 이게 동의한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 의원들이 예. 지난 4월 달에 차라리 이거 코로나가 발생했으니까 내년 예산 그렇게 올해 예산에 100조를 확보해가지고 요게 대한 걸 쓰자 했더만은 여당에서는 아예 무시하더만은 이번에 이걸 제시한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은 이거는 제 개인용입니다만은 여당이 이번에 그 선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리려고 그때 100조 원을 이번에 이렇게 내놓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여야가 뭐 큰 의견은 다르지 않는 것 같은데 이재정 의원님. 그런데 예. 지금 뭐 정세균 총리나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대표나 또 이게 이야기가 조금 홍남기 부총리나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당에서 좀 해결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말씀 주신 주체들만이 아니라 지금 국회에 제안된 손실보상법 내용도요. 강훈식 의원안 같은 경우는 1조 정도 남짓의 예산을 요구하는 법률이고요. 민병덕 의원님 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박성중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100조 규모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차원, 다양한 정도의 여러 가지 안들을 다 이제 논의 안으로 던져놓은 것입니다. 예.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했다라고 자신 있게 먼저 말씀하실 만큼 이 법률의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국회 안에서 진지한 논의를 이어가시고요. 어떤 식으로든 이제 늘 말씀하신 것처럼 졸속입법이 아니라 진지한 논의 끝에 시간적으로 더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적시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집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국회 안에서 조금 정쟁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야당도 의견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시네요. 예, 예, 그렇네요. 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 지금 저희가 한 4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좀 빨리 마지막 이슈로 가겠습니다. 보궐선거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쪽 가야 될 텐데 일단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가덕도 신공항 폄하 발언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맹공을 퍼붓고 있던데 국민의힘에서 TK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덕도가 부산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이 계속해서 표명이 되면 부산 선거에 조금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 뭐 100% 그 의견이 일치된 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상당수 부산 지역 경남 쪽 사람들은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예. 또 경북 쪽에서는 이미 결론 난 것을 또다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어떤 의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뭐 국가의 여력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 또 공항의 어떤 뭐 기술적인 문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재정 의원님, 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조금 여유로울 것 같은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는? 예, 어찌되건 간에 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이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단순히 이제 지역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봐서라도 그 지역적 특수성에 걸맞는 공학을 위해서는 가덕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당은 좀 결연한 입장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측에서 뭐 어떤 발언이 나오건 또 어떤 갈등이 있던 간에 그 지역 주민들도 또 국민들도 어떤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안심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야당 내에서는 아직도 이제 조율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있다는 점이 또
이제 표심에도 반영이 되고 또 평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야당 역시도 국가적 아젠다, 사실 지역 이슈 같지만 이것 역시도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내 갈등이 있겠지만 피하지 마시고 입장을 좀 정리하시는 것도 대려 선거를 위해서 야당에게도 도움되는 일이 네.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네. 입장 저희들 입장 정리 끝났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저희들도 그 우리 이재정 의원이 입장 정리 마치 안 된 것처럼 예.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의견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다수의 의견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다수의 의견은 가득도록 하자는 입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당내에서 반대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가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란 말씀이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네. 서울시장 선거를 좀 이야기해 보면 지금 박영선, 우상호 두 사람만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지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의힘 혹은 또 야당보다는 흥행이 좀 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던데요. 네, 뭐 국민의힘이야 다른 의미의 흥행이 아니라 국민의힘 외부에서 이제 흥행 주요서를 가지고 오셨죠. 우리 안철수 후보님께서 예. 가지고 오셔서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논란 안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순한 흥행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제 공백에 이른 어떤 서울시장 그 공석에 어떤 분이 마땅한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가닿을 수 있는 국민의 요구에 가닿을 수 있는 후보의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면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그 과정들을 국민께 노출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제 흥행이라는 말로 또 대체해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는 경선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네. 생각입니다. 반대로 야당은 뭐 안철수 의원 전 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국민의힘과 단일화가 부드럽게 잘 된다면 선거에서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네. 제대로 안 되면은 또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단일화 과정에서 지리하게 논쟁과 뭐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뭐 그런 가능성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희 국민의힘에는 지금 후보자가 1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허, 예, 예. 14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이제 일반 면접을 거쳤고 내일쯤 예비경선 후보자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예. 그 2월 5일날 4명으로 줄여서 3월 4일날 완전히 1명으로 이제 마지막 선택이 되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잘 되는 집안은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뭐 2명밖에 안 되니까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나오다가 다 들어갔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한테 분위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고 예. 앞으로 약간 저희들도 더 조심하고 어떤 서울 시민의 마음을 얻도록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의원님이 지금 말한 타임라인을 보면은 안철수 대표의 합당, 뭐 입당 이슈는 뭐 당대당 통합 이슈는 지금은 이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3월 4일까지가 이제 한 명으로 줄어지기 때문에 예.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뭐 입당이라든지 합당의 가능성이 되면은 우리 다른 후보들하고 같이 붙는 것이고 그 이후에 들어오면은 우리 한 명으로 좁혀진 사람하고 1대1로 1대1로 예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열띤 토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5일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37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7일 300명대로 떨어진 이후에 8일째 300명 중후반 또 400명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만 방역당국에서는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120여 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해 걱정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냈죠.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방금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뭐 어제는 주말이기도 했고 해서 검사 수가 좀 떨어져서 300명 밑으로, 만일 대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뭐 200명대 후반이 나왔을 것 같았는데 다시 400명대가 넘어갔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최근 신규 확진자 추이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잘 내려가다가 지금 오늘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다시 이제 숫자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 사실 이제 지난 18일부터 일부 업종을 많이 완화를 시키고 최근에는 날이 이제 아주 푸근해지면서 이동량도 상당히 많이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그렇게 우리가 1000명대에서 400명까지 떨어질 때와 같은 그런 속도로 더 떨어지지 않을 우려가 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고요. 예. 특히 지금 여기저기서 생기는 좀 집단 감염들은 앞으로 상당히 그 뿌리를 뽑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특히 대전의 한 국제학교에서 집단 감염. 그 뭐 확진율이 80%가 넘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어제 전체 확진율 보면 또 1.9% 상당히 좀 높아졌더라고요. 정세균 총리도 제2의 신천지 혹은 BTJ 사태로 비화될까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환자 숫자가 줄어들어서 검사 숫자도 줄어들기 드는 중에 예. 같이 양성률도 줄어야 되는데 양성률은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 검사를 좀 덜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이고 지금 이 뭐 대전의 이 국제학교 사태는 양성률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게 108명 중에서 127명이 양성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안 한 상태에서 섞여 있었다는 얘기인데요. 예. 단일 집단 양성률로 저는 아마 거의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예. 해서 이렇게 80% 가까이가 단체로 감염이 됐을지 참 의아할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숫자이고요. 과연 이걸로 그치겠느냐, 주변에 파급 효과는 없었겠느냐라는 거고 이미 비슷한 계열에 있는 그 학교가 있는 광주에서도 벌써 양성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지금 중도반에서 우려하는 대로 제2의 신천지 사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양성률이 1%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3일 날이 1.54, 24일 날이 1.9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대전시장을 연결해서 3부에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 학부모들이 제일 걱정인 것 같습니다. 이 3월 새학기에는 저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지금 어쨌든 이 대전 IM 국제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또 등교 수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 비인가 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거기랑 우리가 지금 제도권에 있는 학교랑은 방역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이나 대비가 다르다고 봅니다. 예. 그 주변관리청장이 이 교신 저자로 되어 있는 그 논문에 참여한 그 저자들이 제가 보니까 질병청에 있는 상당히 역학 전문가들이에요. 오랜 경력을 가진. 예. 그래서 그분들이 공저자가 돼서 논문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가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전파가 학교 내에서는 드물었다. 네, 예,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방역 5단계를 좀 재정비할 때에 학교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열고 닫을 때는 조금 늦게 닫는다는 원칙을 조금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예. 지금 다른 선진국들에서도 학교는 가장 늦게 닫고 가장 빨리 열어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특히 각급 학교의 1학년들은 지난해 뭐 제대로 학교에도 잘 못 가면서 예. 지냈기 때문에 금년에 또 1학년들이 이렇게 경험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학력 격차도 커지고 예. 인성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교육에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조금 이거는 전향적으로 계약에 대해서는 등교 계약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 지적한 것 이외에도 또 빈부 격차에 따른 학습 격차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특히 자영업자들이 궁금해하고 걱정해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 지금 31일까지 종료 예정이죠. 네. 정부 당국에서 400명 이하로 유지되면은 저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 지금 이제 이 숫자가 올라갈 때는 급하게 따라갔는데 내려갈 때는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내려갈 거기 때문에 예. 이 완화를 언제 할 건가는 정말 어렵습니다. 예. 네, 완화를 천천히 하면 방역에는 도움이 되지만 경제적으로는 타격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보고 있던 숫자가 있습니다. 주 평균 300명대입니다. 예. 그래서 주 평균 300명대 아래로 내려가면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은 섣불리 낮췄다가 우리가 지금 민족 최대 명절인 설도 편안하게 만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날씨가 저 조금 오늘도 좀 많이 따뜻했는데 따뜻해지기를 기다리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확실히 조금 도움이 되겠죠 방역에는? 네, 날씨요? 예예. 예, 날씨는 사실 뭐 굉장히 그 중요한 팩터인데요. 예. 지금 뭐 금년에 우리가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추위가 오래가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예. 날씨가 따뜻해지면 좋아질 건, 환경이 좋아질 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코로나19에 지금 움직이는 모양을 보니까 남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여름에 우리가 8월 14일을 기점으로 해서 2차 파동을 봤었고 그래서 날씨가 풀어지는 것은 하나의 요건이 완화된다는 것이지 날씨 풀어지면 좋아질 것이라고 마냥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예, 브라질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세계 각국에서 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그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도 걱정은 하고 있어야겠죠? 예, 이 변이 바이러스는 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봅니다. 예. 다행히 지금 방역 당국이 뭐 그 저기 국경에서 철저히 막고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또 격리 중에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그 사이에 뭐 영국 같은 변이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브라질 변이도 일본에서 처음 발견을 해서 그렇지 그전에도 아마 돌아다녔을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변이가 있다고 그것이 끝까지 살아남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왔더라도 조용히 한두 사람 감염하고 끝났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제 알았으니까 저는 지금 매일 그래도 10명, 20명씩 해외 유입자, 입국자들에서 발견되는 게 상당히 좀 깨름직합니다. 그래서 조금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 유전체 그 전장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변이를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을 해서 매일매일 변이 바이러스 해외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변이 여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백신 상황 좀 여쭤보죠. 2월 말에 뭐 방역당국이 접종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마 다른 나라보다는 우리가 조금 그 속도가 빠르게 접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백신에 대한 불안감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 이게 지금 저도 오늘도 이제 외래를 보면서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늘 오던 환자들이 이 백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해당이 되는 날짜가 안 됐으니 좀 기다려봅시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백신이라는 게 뭐 최소한 5년 개발해서 나와야 되는데 1년 만에 좀 뚝딱 만들어가지고 예 임상도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외국에서 맞기 시작하니까 우리도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하는데요. 예.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해소도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만큼 이 완전 이물질을 건강한 사람 몸에 넣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당장 예. 지금 뭐 화이자 모더나 95% 자랑하는 것도
알레르기 반응이 다른 백신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저런 것들을 봐서 우리는 좀 더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이 국민 각자가 내가 이 백신을 맞아야 되겠다라는 확신 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질병청에서 관리하는 이 백신 프로그램은 신속 투명하게 그리고 항상 팩트에 근거한 얘기들을 해야 되고 또 뭐 덧붙여서 언론에서도 자꾸 이제 성급하게 나빠지는 얘기들을 확인 없이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오픈해야 된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였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뉴스 정면 승부. 화이트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악재가 터졌습니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IM 성교회가 운영하는 IM 국제학교에서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의 뇌관으로 떠오른 IM 국제학교 집단 감염 그 방역 대책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장 허태정입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전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해왔는데 이번에 예.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해서 예. 매우 긴장하고 있고 또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서 매우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대전이 그동안 확진자가 별로 없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는 지금 이 시간에 한 두 명밖에 안 나오는 상태고 네. 어제 이제 한꺼번에 터졌는데 걱정되는 것은 이 확진율이랄까 양성률이 너무 높아서 80%가 넘더라고요. 거기만 보면. 실제로 뭐 그 안에 그 기숙한 학생들은 90% 이상이 확진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예. 그 조건 자체가 현장 그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집단 감염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지역입니다.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그 기준을 놓고 보면 그런 철저한 위생 수칙이라든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게 많게는 한 방에 뭐 10명 이상씩 숙식을 했다고 하던데. 뭐 현재 상황 보면 7명에서 20명까지 집단 감염 합숙을 했고요. 한 예, 방에서. 예. 보면 그 방별 그 화장실도 없어서 어. 공동으로 화장실을 이용한다든지 예, 세면도 공동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식당도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칸막이 설치가 안 돼 있다든지 예. 이래서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밀접한 그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예, 첫 확진자가 나오고 나서도 별다른 조치를 학교에서 취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확진자가 나왔다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아, 예. 증상이 12일 날 첫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걸 즉시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그 검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 운영자가 며칠간 이렇게 조치를 안 하면서 이게 집단 감염으로 급속히 예, 확산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감염 경로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감염 경로는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을 갖고 지금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 감염자가 무증상으로 감염된 상태로 입소해서 격리 생활 과정에서 감염을 시켰을 가능성하고 예. 또 하나는 교직원 출퇴근하는 교직원이 몇 분 있었거든요. 예. 다섯 분인데 예. 이분을 통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 지금 역학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확진된 분들은 어떻게 격리가 된 상태입니까? 생활치료센터나?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여 명의 학생들, 무증상 중심으로 학생들은 생활치료센터로 지금 현재 아산으로 이동했고요. 예. 증상이 있는 그 학생들은 인근 감염 전담 병원에 지금 입원 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지금 전남 순천 그리고 경북 영주에도 이 IM 국제학교 관련 확진자가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그 IM이라는 것은 이제 대전에 위치해 있고요. 예. 다른 지역은
뭐 TCS라든지 CAS라는 이름의 일종의 그 외국인 국제학교, 그러니까 예, 비인가 학교죠. 비인가 학교, 예. 예, 학교 23개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아하,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까지 그 운영자의 진술에 의하면 대전에 있는 IEM 그 국제학교와 타 지역의 학교 간에 직접적인 교류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 IM 선교회 소속 비인가 학교들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회 뭐 선교회에서 이런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학교 성격을 보니까 검정고시를 치르는 학생들도 있었고 또 대학 진학이라든지 또 선교사 양성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하다가 주말에는 아마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텐데 그거 방역 당국이 지금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 그 재학생들 같은 경우 1월 4일에 입소를 했고 예, 신입생들은 11일부터 15일까지 입소를 해서 현재는 집단 생활을 했는데 예, 집으로 돌아간 그 가거나 이런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제 증상이 있으면 즉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사를 했어야 되는데 우물쭈물 하면서 타이밍을 놓치다가 이게 뭔가 좀 큰일 났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라도 좀 그 우리 방역당국에 신고를 했으면 빠르게 대처를 했을 텐데 이 학생들을 또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집으로 또 돌려보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시간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현재 그 GPS 추적을 해보면 몇몇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근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좀 들렀던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확인을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경우에 그 이런 경우는 좀 지역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예, 지금 현재 그 학원 그 합숙소가 있었던 그 인근 주민들한테는 저 선별진료 의심되는 주민들은 선별진료소에 들려서 검사를 받도록 지금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과거에 뭐 신천지라든가 이런 여러 곳에서 방역 협조를 좀 안 해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그쪽에서 방역 협조는 잘해주고 있습니까? 이쪽은 뭐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CCTV라든지 GPS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그 운영자가 순수하게 좀 협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대책도 뭐 시청에서도 생각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지금 이 비인가 그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법의 일종의 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학교라고 보기 그 학원법을 적용하기도 어렵고 학교 법인으로서도 예, 지금 등록이 안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상당히 그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중대본 회의에 정부 차원의 수칙이라든지 보안 요청 사항을 좀 보낸 상황입니다. 예. 앞으로 인근 관련 그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방역을 통해서 더 이상 지역 내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바쁜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허태정 대전시장이었습니다. 이어서 사건 처리반 코너입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현실 뉴스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뉴스 정면 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사건 처리반은 MC장원 두 분 전화 연결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이야기할 일은 좀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롱패딩이 버스 뒷문에 끼어서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죠? 네, 맞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이 옷자락이 뒷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지난 19일 저녁 8시 반쯤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났는데요. 한 20대 여성이 버스에서 내릴 때 입고 있던 이 롱패딩이 뒷문에 걸린 채 이 버스가 출발하는 바람에 이 해당 여성이 시내버스에 깔려 숨지고 말았습니다. 예,
배상훈 교수님, 그 뭐 예. 버스 안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 있는 거울도 있고 또 센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감지가 안 됐던 모양입니다. 근데 센서라는 것은 보통 이 감도가 있는 거죠. 예. 감도가 좀 민감하면은 여러 번 문이 안 닫히게 되면은 버스를 출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버스 기사 입장에서는 너무 감도가 예민해도 안 되고 지금처럼 너무 무뎌도 사실은 지금은 무뎌갖고 문제가 예, 그렇죠. 된 거죠. 말하자면 예. 2.5cm 이상이 돼야지만이 이제 다시 열리는데 예. 지금 이 피해자분은 옷 소매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거는 가벼운 소재니까 이걸 더 예민하게 낮출 경우는 또 버스 운행에 문제가 생기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나름 버스 회사나 뭐 기사분도 고충이 있겠습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큰 책임은 버스 기사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확인을 좀 다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이제 배차 시간을 맞춰야 되고 근데 물론 이제 아무리 이제 안전 교육을 강화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배차 시간이 뭐 너무 촘촘하게 돼 있다, 너무 늘어져 있다 이러면은 이 버스 기사 입장만 탓할 수는 없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버스의 간격이라든가 만약에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 처벌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센티브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MC 장호 씨, 근데 그 이 사망하신 분 사연이 또 더 안타깝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망하신 분은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던 20대 여성분이셨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이 연습을 하면서 꿈을 키우던 모습에 이 가족이 깜짝 선물로 킥보드를 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예. 이 킥보드를 선물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당일 사고가 났고요. 그 이 피해자의 아버지는 미리 선물을 했다면 아니 차를 사줬다면 하면서 후회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사연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교수님, 그 어쨌든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뭐 재발 방지로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버스 간격 그리고 이제 버스 기사의 그 교육 강화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 운송 사업 운수사업법에 20조 3에 영상 기록 장치 설치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바깥 부분에는 응모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어떤 부분은 안쪽 부분에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근데 바깥쪽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요것을 응모화 시켜갖고. 확인해서 출발해야 되는 걸 응원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방송인 김세론 씨가 생방송 중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본인 및 방송국 대표이사의 사과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 제작이 잠정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일반 방송이 아니고 홈쇼핑 방송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방송인 김세론 씨의 방송 중 실언으로 인한 이 후폭풍이 거센 상황인데요. 사건은 지난 23일이었습니다. GS 홈쇼핑 생방송 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품을 홍보하던 김세롬 씨는 동시간대 이 SBS에서 방송 중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의식해서 이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나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예.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2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편에 이어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 분노가 가야 할 길이라는 내용으로 방송 중이었습니다. 예. 워낙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던지라 많은 시청자의 관심을 모았는데요. 김세롬 씨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청자와 네티즌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어 김세롬 씨는 다음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의 그할 주제가 저 또한 많이 가슴 아파했고 많이 분노했던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고 몰랐더라도 프로그램 특성상 늘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제 자신에게도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과를 했는데요.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GS 홈쇼핑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적절한 조치였다는 입장과 이 사과했음에도 이 방송 중단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생방송 도중에 우리 제품을 조금 많이 팔고 이런 목적이었겠죠? 지금 SBS에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었을 것 같은데 만일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제가 그 정인 양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큰 후폭풍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두 분은 이 사건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너무 과하게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 김세롬 씨 뭐 홈쇼핑 하차 뭐 연예계 은퇴 뭐 이런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던데
너무 예, 네. 뭐라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분명히 김선영 씨가 연전 실언을 하고 잘못한 건 맞는 것 같은데요. 너무 인신공격적인 부분, SNS를 보니까 너무 심한 뭐 김선영 씨 과거 얘기까지 꺼내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그 질타받을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은 모르겠는데 그 이상 개인의 사생활까지 파는 것은 예. 너무 시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정원 씨. 네, 사실 뭐 김세롬 씨가 이 정인 사건에 대해서 실제로 가벼이 생각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예. 방송인으로서 부주의했던 것은 또 사실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진심어린 사과 반성하는 모습을 또 얼마나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형법보다도 민감할 수 있는 것이 이 국민정서법이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사안은 또 많은 국민들이 자기 일처럼 가슴 아파했던 사건이 연루된 것이라 더욱 민감하게 이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대표이사 사과하고 방송도 중단됐습니다만 논란은 계속될 것 같고요. 다음 사건도 또 역시 안타까운 사건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물속에 못 들어가겠다고 패닉에 빠진 여대생을 억지로 스쿠버 다이빙 시켰다가 결국은 이 여대생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단 사건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물속으로 못 들어가겠다는 여대생에게 무리하게 끝까지 스킨 스쿠버 다이빙 실습을 시키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강사들에게 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정성화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 그리고 32살 B씨에게는 벌금 1,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23일 강원 양양 지역의 동해에서 모 대학 사회체육학과 여성 20살 C씨를 대상으로 스킨 스쿠버 다이빙 실습을 무리하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부주의로 인해 C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데요. 사건 당시 B씨와 함께 가강 실습을 하던 C씨가 물 밖으로 나와 겁에 질려서 동공이 확장된 채 호흡기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다.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라는 의사를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A씨는 들어가도 된다라는 취지로 교육을 강행했고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C씨는 결국 잠수 5분 만에 익사 사고로 숨지게 된 것입니다. 정판사는 A씨 등 이들은 안전상 위험이 있으면서도 실습을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려 결국 C씨를 죽음으로 몰았다며 C씨가 심한 공포를 느낀 이른바 패닉 상태에 빠지는 부주의로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A씨와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도 고려를 해서 이같이 판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뭐 그 코로나 이전 외국에서 스킨스쿠버 강습 받으면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야기했더니 바로 그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외국 강사들이 이야기하던데 교수님 이건 그 우리 강사들 안전 불감증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 대표적인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이게 수중 패닉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스킨스쿠버는 이제 코로 숨쉬는 게 아니라 입으로 숨쉬는 게 예.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초심자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물이 들어온 것 같아갖고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1대1로 붙어갖고 그걸 심리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특별한 상황인데 그걸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무너진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사실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생긴 거죠. 예. 그 우리 지금 댓글란에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항의성 글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뭐 물론 민사로 가면 또 위자료는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그 실형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건 고의가 아니라 일종의 사고사 말하자면 죽일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이 강사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전문가들이라고 하면 이 정도 상황은 파악할 수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고의는 없다 하더라도 상황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요. 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뭐 군대나 뭐 경찰 등도 이런 훈련 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해병대에서도 하고. 제 동생이 그 순환구조대 이제 교관이어갖고 동해에서 이런 잠수 훈련을 하는 걸 제가 지금 뭐 듣고 그러는데
1대1로 붙어갖고 심리적인 부분을 먼저 다룬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만약에 이 팬이 생기면 전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레저 차원에서 해버리니까 사실은 좀 많이 느슨해진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어쨌든 이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 있는데 너무 레저만 생각했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MC 장훈 씨 그동안 네. 이와 유사한 사고가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스킨스쿠버 다이빙 같은 경우는 숙련자들도 자칫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레저 스포츠이다 보니까 많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했는데요. 지난 2020년 9월 22일에도 제주도에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실종자 3명이 전원 구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3명도 모두 경력자들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잠시 부주의한 사이 조류에 휩쓸려 갔다가 모두 구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난 2020년 8월 14일에도 제주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40대가 숨지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뭐... 그 물놀이 하다가 감전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는데. 백 교수님도 사건 많이 담당하셨으니까 주위에서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들. 예. 가장 많이 되는 거는 이제 물하고 이제 하늘에 떠 있는 패러글라이딩 같은 이런 것들이죠. 예. 패러글라이딩이 굉장히 안전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루틴하게 해야 되는 것에 빠져갖고 이걸 제대로 이제 안전장비를 확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서로를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생기는 건데 이런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서로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각각이 따로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반복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부주의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매뉴얼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매뉴얼도 이렇게 패닝이 빠졌을 때는 그 강습을 중단하라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안 지켰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보이는 라디오로 컨트롤 리모트님께서 저도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강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안전인데다가 2인 1조 필수에 패닉이 가장 위험하다고 매번 강조합니다. 뭐 이렇게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좀 잘 안 지켜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2인 1조고 대부분 2인 1조로 이루어지는데 뭐 구역 지하철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2인 1조가 안 지켜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그 이런 사건 사고들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전문가는 전문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문가가 그렇게 되는 것은 기본을 지키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같이 지킴으로써 모두가 안전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가 좀 전문가가 됨으로써 그걸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은 안전 사고도 많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장원 씨는 또 네. 공채 개그맨 출신이니까 TV에 번지 점프 하기 전에 패닉 오는 분들도 있던데 괜찮다고 발로 밀고 뭐 이런 장면들도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사실 뭐 제가 그런 식의 촬영을 진행해 본 적은 없지만 저도 뭐 시청자를 보고 이러면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들이 좀 자극적인 장면을 좀 더 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곳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을 연출하다 보니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안전은 뒷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방송 촬영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그럴 경우에 뭐 혹은 좀 높은 데서 그 물적으로 뛰어내린다거나 요즘 뭐 여러 가지 촬영들이 있으니까 그 심정지나 놀래서 심장마비가 올 그럴 경우도 있죠. 예, 그렇죠. 가장 위험한 거는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하는 거죠. 예. 지금 이 경우에도 물 바깥에 있다 갑작스럽게 끌려 내려가니까 이제 패닉이 오는 거고 예. 갑작스럽게 물속 있다가 나오는 부분 이런 예. 갑작스러운 변화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장비들이 항상 있습니다. 예. 작은 어떤 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피를 통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게 사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전혀 예측을 못했다. 그래서 사실 이 경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종 레저 할 때 본인이 조금 내 몸이 이상하다든가 패닉 오면은 강하게 또 거부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자기 회사를 확실히 표시를 해야 되는 그것도 기본인데 사실은 그걸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사들이 자기만 믿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그냥 나만 믿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믿고 가다가 사실은 사고 나는 경우가 거의 뭐 상당히 많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사고 소식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건 처리반 배상훈 프로파일러 MC 장원 두 사람과 함께했습니다.